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림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드라이브나 딜레이처럼 전면에서 연주자의 시그니처 사운드를 만들어주는 페달도 있지만 컴프나 프리앰프 부스트처럼 묵묵하게 연주자의 사운드를 완성시키는 페달도 있습니다. 오늘은 2018 팩탄 베스트 기어 5탄 컴프 프리앰프 부스트 부문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팩탐을 시작할 때만 해도 컴프나 프리앰프를 다루는 시간이 가장 지루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은총 씨랑 함께 오랜 시간 리뷰를 하면서 이 부분의 이펙터들도 드라이브나 딜레이 이상으로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됐고요. 딜레이나 드라이브 이상으로 컴프 프리앰프 부스트가 없는 은총 씨의 페달보드는 아예 상상할 수도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한번. 뭐 하고 싶던 이야기라기보다는 뭐 저한테는 필수 요소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녹음을 할 때 프렉탈을 쓰는 아니면 네. 캠퍼를 쓰는 뭐 아니면 POD를 쓰는 이유들이 있죠. 네.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내가 앰프에서 듣는 소리가 이제 SM 이제 57 마이크로 이제 빨리는 순간 그리고 거기서 이미 내가 듣는 소리와에서 변질되면서 네. 현장으로 빠져나갔을 때 그 소리들이 좋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래서 녹음 상황 때는 뭐 공연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녹음 상황 때는 가장 최대한의 그 가장 좋은 소리를 내보내기 위해서 사실 그걸 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다이렉트적으로 그걸 환경적으로 이제 가상악기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프리를 왜 쓰느냐면은 현장에서 그 아쉬운 점을 아예 처음부터 바로 잡고 가겠다 네네. 앰프에서 약간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좀 좋지 않나 라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는 이런 부스트는 많이들 사용을 하셨지만 프리앰프라든지 컴프를 전문 연주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우습지만 진짜 녹음에서 종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문 세션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을 했다면 지금은 클럽 가서 다른 밴드들 아마추어 밴드 포함해서 직장인 밴드들도 그렇고 실제로 이 무대에서 연주하는 인디 밴드들까지도 보면은 컴프 페달들이 하나씩 다 있을 정도로 많이 대중화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선정된 이펙터들을 먼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잭슨 오디오 블룸 은총 씨 11점 저 12점 잭슨 오디오 프리즘 은총 씨 9점 저 9점 오 이때 짰네요. 네 제이로켓 오디오 디자인스의 아처클릿 은총 씨 9.5점 저 9.5점 다음은 원플러의 미니에고 컴프레서 은총 씨 9.5점 저 8.5점 본다이 이펙트의 2016 컴프 은총 씨 10점 저 10점 이렇게 보니까 본다이 이펙터들은 다 10점 만점을 받았네요. 그리고 이 각 분야별로 눈에 띄는 브랜드가 있어요. 있는데 컴프와 프리 부스트 부문에서는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 브랜드죠. 잭슨 오디오의 블룸과 프리즘. 심지어 이게 다 올라왔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프리즘을 처음 만났을 때 첫 회였거든요. 첫 회. 저는 첫 회에 프리즘을 보고 아니 앞으로는 이런 이펙터들을 다뤄야 돼? 할 정도로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이펙터들과 급이 완전히 달랐어요. 아 내가 하이엔드 이펙터들을 리뷰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 때문에 부담감도 많이 느꼈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리뷰를 하면서 이제 긴장감이 살살살살 풀려갈 때쯤 블룸이 정신 차려 뒤통수를 빡 때리더라고요. 정말 이펙터라는 게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구나라는 거를 보여준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블룸 저희가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클린 사운드를 들어보고 밟았을 때 사운드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쭉쭉 네. 가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킨 상태에서 계속 치다가 네. 형이 중간에 한번 꺼주세요. 네.
이게 바로 라이브에서 마스터링을 바로 그렇죠. 해버리는 거죠. 레벨을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 네. 이제 큰 형 사운드를 들어봤기 때문에 작은 형 사운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지금 뭐 두말할 것 없이 제 메인 네. 풀이고요.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그죠? 역시 이 잭슨 오디오는 기술력도 기술력이고요. 정말 탁월한 것 같아요. 이 컴프나 프리앰프, 부스트까지도 이런 사운드에 있어서는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 연주자가 뭘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맞아요. 게다가 다른 게 아니라 이 컴프를 다루기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연주자들이 많거든요. 그런 고정관념을 완벽하게 깨부순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진정한 클린 부스트의 길을 보여드릴게요. 아첫 클린.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시고요. 네. 많이 주지도 보자 많이 주지도 않았는데도 네. 확 올라가요. 힘이 다르죠. 그렇죠. 제이로켓 오디오스 같은 경우는 다른 종류의 이펙터들도 굉장히 잘 만들었지만 아처 시리즈 같은 경우는 하나 뺄 것 없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었고 맞아요. 이 연주자의 뉘앙스도 잘 살리면서 기타 본연의 사운드를 그대로 유지해주고 거기다가 이제 착색 없이 드라이브라든지 이렇게 부스팅을 입히는 놀라운 기술력을 보여줬던 브랜드입니다. 맞습니다. 다음은 컴팩트한 사이즈와 이상적인 컴프 사운드를 들려줬던 미니에게 사운드라고 클린 사운드죠.
우리가 가장 익히들어 알고 있는 이게 컴프다. 그런 컴프 사운드를 들려줬던 이펙터로 저는 기억을 하고 맞아요. 있어요. 네. 저도 그렇게 기억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도 높은 점수를 받았던 페달이죠. 마지막으로 자연스러운 컴프가 더 매력적이다라는 걸 일깨워준 헨다이의 2012 컴프 클린 사운드로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묘하죠. 뭐냐면은 분명히 이 컴프를 걸었을 때 그 안에 아까 처음 들었던 클린 사운드가 녹아 있어요. 녹아 있고 거기다가 자연스럽게 컴프가 걸리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는 무조건 이랬거든요. 컴프를 밟으면 부자연스러워. 맞아. 걸렸습니다. 저. 네. 이거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이 모든 이펙터들이 그렇지만 자연스러운 사운드 를 해치지 않으면서 착색 없이 연주자가 원하는 부분들만 딱. 그리고 여기서 하나 좀 덤으로 좀 약간 팁 아닌 팁을 드리면 제가 일단 저도 지금 이거 이 탑기어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여러분 제가 계속 그 전편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여기 네네네, 있어요. 네. 일단 이 세 개 이제 블룸, 네. 프리즘, 네. 2016을 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2016 같은 경우는 컴프로서의 기능도 있지만 이게 사실 좀 컴프로만 쓰기보다는 프리적인 것도 가지고 있어요. 네. 지금 여러분 소리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지금 심지어 에고 뒤에 쳐서 더 느끼실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내가 컴프가 겁나 걸렸습니다 하기보다 걸리긴 걸린 것 같은데 너의 톤도 좀 보강해 줄게. 그리고 너의 지금 잡은 톤을 내가 해치지 않을게. 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애예요. 그쵸. 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걸면 좀 더 좀 별로고 딱 그 건듭 만듯 그 소리가 아주 일품이고 네. 그리고 그게 지금 여기 있는 다른 컴프레서와 굉장히 이제 차별화된 네. 페달입니다. 좋습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개성이 다른 다섯 명의 엔지니어와 함께 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확한 너무 좋은 편입니다. 뭐 미국스러운 친구도 있고 영국스러운 친구도 있고 굉장히 멋진 장르의 멋진 부문의 이펙터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5-4-3-2-1 네. 순서로 짧게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죠. 연주는 동일하게 가겠습니다. 네. 얼마나 많이 왔는지 네, 보여주죠. 클린 사운드로 마무리를 짓게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들으면 들을수록 접하면 접할수록 더 매력을 느끼게 해주는 부문이 아니었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2018년 가장 인상 깊었던 컴프 프리 부스트 페달 중에 하나를 선정을 하신다면? 아 저는 일단 솔직히 전 둘 다 주고 싶은데 뭐 일단은 저는 이렇게 말할게요. 그러면 네네. 잭슨 오디오. 그냥 잭슨 오디오라고 살짝 비겁한데? 왜냐하면 둘 다 너무 좋아서.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은총 씨는 실제로 사용하고 있고 네. 은총 씨 어떻게 보면 진짜로 옆에 항상 붙어 다니는 엔지니어나 다름없는 맞습니다. 친구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잭슨 오디오 뭐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제품들 중에 제가 페달 보드가 세 개예요. 네. 보드가 세 개인데 이제 거기 안에서도 녹음 때 꼭 참여를 시키는 메인 페달 같은 페달이 있어요. 이제 그거에 지금 잭슨 제품들이 다 있고 실제로 녹음 때 항상 참여를 시켜요. 네네. 그래서 제 기타 톤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뭔가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막 가장 마지막에 입는 코트라던가 그쵸, 뭐 이런 액세서리가 그 폴리문과 뭐 예를 들어서 머큐리 세븐 같은 네. 거라면 이거는 안에 입은 언더아머 같은 거라. 그렇죠. 저의 안에 그러니까 저의 자체. 그러니까 오리지널 소스의 최초의 이걸 맡고 있는 네네. 소리이기 때문에 저의 정말 진짜 시그니처 소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아처 클린의 매력, 프리즘의 매력, 2016의 매력, 미니 에고의 매력을 적어도 10분의 9씩은 가지고 있다. 블룸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페달이고요. 제가 만약에 페달 위에 이런 종류의 페달을 올린다면 저는 반드시 블룸 올리겠다 라고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당신의 2% 부족한 사운드를 채워줄 모듈레이션 부분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